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집중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집중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다 준비되었나요? 네. 지금 주환이 어제 축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축구 봤어요? 나도 봤어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디아 본디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우리가 또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네, 세술에 취한 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에 취했죠. 자, 우리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저번주부터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전교인 기도회가 언제 있다고요? 외우세요. 8월 3일 토요일에 렘넌트 대회가 8월 2일 날 끝나요. 일산에서 내려와서 8월 3일 토요일 오전부터 우리는 하나 홀로 오면 됩니다. 우리 소년부 렘넌트들은 10시까지 모일 거예요. 이제 곧 안내장이 나갈 거예요. 8월달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8월달 얘기를 작년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월 30일 날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가대로 꼭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는 교사 헌신 예배 때 우리 김진우 선생님이 찬양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6월 30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김진우 선생님과 함께 표정 그래서 안 좋으세요. 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오후 예배 때 찬양팀을 이끌어서 할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이제 그 전날 6월 29일 날 우리 선생님들 집중훈련 있습니다. 우리 김진우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오셔야지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드릴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강인도 메시지도 주시고 우리 함께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집중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라고 했어요. 집중이 뭐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 존선이 옛날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 피부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 피부가 거의 뭐 이렇게 화장을 어느 정도로 두껍게 했냐면 이렇게 긁으면 긁혀. 정말 진짜 두께가 이만큼 이렇게 팩트나 이런 것들 사잖아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팩트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지? 모른 척하기는 이 화장하는 거 있어요. 이걸 막 바르면은 진짜 이걸 오래 못 쓰는 거야. 보통 여자들 한 달 이렇게 쓰거든요. 한 달 쓰시죠? 아니시구나. 죄송해요. 한 달 넘게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진짜 막 2주 만에 다 쓰고 이만큼 막 덧바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나는데 전사님 만났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게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얼굴만 생각해, 피부만 생각했대. 어떻게 하면 이 피부를 나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모든 좋은 것들 다 해보고 나의 내 피부에 맞는 모든 것들 다 써보고 다 해봤대요. 오로지 피부에 집중했대요. 지금은 자기 피부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비결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기만 딱 꽁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뭐하냐면 화장품 사업을 해요. 돈을 잘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잘 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집중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복음에 집중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전사님이 어제 축구하는 거를 전사님 자고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항상 크게 틀어놓고 자는데 밖에서 막 와! 하는 거야. 전사의 엄마 목소리가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니까 골을 넣었더라고요. 우리 멋진 이강인이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 조용히 좀 해라. 다 들린다. 우리 집 뭐 50평도 아니고 다 들려요. 조용히 해라 해서 유목사 메시지도 크게 틀어놓고 자는데 내가 메시지에 집중하는 듯이 하면서 저 밖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놔도 밖에 소리가 다 들려. 갑자기 또 좀 있다가 하악 하는 거야. 또 나갔어요. 먹힌 거예요. 또 좀 있다가 전사님 또 잠들라고 하는데 또 막 허! 이런 소리 들려. 또 나한테 또 먹힌 거야. 또 좀 누워있더니 막 허! 끝났다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또 나가보니까 이제 3-1로 이제 완전 끝났더라고 진짜로. 근데 막 이강인이 멋있고 잘했고 하면서 막 이강인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냥 하고 있던데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진짜 어느 한 분야에 한 곳에 집중을 하면 그렇게 소리를 크게 전사님이 유목사님 메시지에 크게 소리를 크게 틀어놨는데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집중. 내일 메시지 해야 되는데 집중의 힘이구나. 집중의 능력이구나.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가 자꾸 상처에 집중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상처는 영적인 암이다. 내가 집중하는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내 삶에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 내 삶이 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막 영적인 집중 열심히 하고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내 삶이 쓰레기다? 그 사람 진짜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진짜 기도에 집중하면 내 삶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에 집중해요. 어떤 상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처. 자,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어? 형들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 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 상처에 집중했다면 요셉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 상처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방향을 돌려. 어떤 방향을 돌리냐? 상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처로 자꾸 내 삶을 드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처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언제 나오냐? 결정적일 때 나와요. 결정적일 때. 한 번씩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확 난리치는 사람도 있거든. 상처. 영적인 암이라고 했어요. 이 상처가 내가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을 통로를 다 차단시켜요. 막는다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집중할 때마다 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꾸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가정의 상처, 현장의 상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처들 있겠죠.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어디에 상관 있냐? 그냥 내가 가는 언약의 여정의 한 포인트일 뿐이에요. 이 상처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하고, 상처에 집중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 계속 생각하고 막 복음을 막 구겨 넣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아니다 막 드러나야 된다 하면서, 다 드러나야지 치유된다 하면서, 뭐 드러나야 된다 하면서 안 드러나도 돼요. 그냥 내가 자꾸 생각하잖아. 그죠? 내 상처를 가지고
막 복음을 가지고 막 했다 하면서 하지만 또 문제가 터지면 이 상처가 또 드러나요. 근데 이 드러난 게 계속 드러나서 치유를 하면 된다가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어. 형들이 요셉한테 상처예요. 왜? 팔았잖아. 지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거다라고 고백했어요. 막 드러나서 막 치유받고 막 구겨넣고 말씀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돼요. 그 순간이 또 오거든요. 그 순간이 또 왔었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찬양처럼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 상처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서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나와 상관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됐는데 우리가 전혀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전사님도 자 신앙생활의 성공의 키포인트는 집중입니다. 우리가 유목사님처럼 24시 집중할 수 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집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전사님 이 집중에 전사님도 도전해요. 계속 24시 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해요. 계속.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수업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나? 왜 우리가 말씀 녹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몰라. 자꾸 돌아가는 거야. 어디에? 이 상처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사님 어렸을 때 전사님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전화 딱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가 세 번 만에 전화 안 받으면 열받아요. 엄마 어디 있지? 엄마 무슨 일이 난 거 아닌가? 화가 나. 엄마 집에 오잖아요. 완전 막 난리를 쳤어요. 왜 전화를 안 받는데? 사람 불안하게. 막 불안한 거야. 막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프면 어떡해? 막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엄마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누구 오빠는 안 그러는데 네가 맨날 엄마 하면서 엄마 하면서 찾고 네가 내 없으면 안 되지 누구 오빠는 괜찮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꾸 그 문제에 끝나지 않으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언약임을 찾아내지 않으면 자꾸 같은 부류인데 다르게 오거든. 문제는 또 속는 거예요. 진짜 집중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오늘 찬양에서 다 나왔어요. 어린이 찬양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쌤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응답이 될 정도로 집중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많은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병?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끝났는데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집중할 수 없는 상태야. 이미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집착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자실에 김승아가 아빠 이러면서 뭔가 하나 돌리면서 하트 지갑 같은 거 돌리면서 돌았어. 진용 목사님 혼내는 거야. 네 이거 우상이다! 하면서 막 이거 미쳐가지고!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데요? 감사하니까 시골에서 할머니가 만 원을 준 거야. 애기한테 승아한테 만 원 주니까 이 만 원을 지갑에 넣고 이걸 막 들고 다니면서 모은다고 막 들고 이건 안 써. 내한테 가서 천 원 달라고. 왜 만 원짜리 안 쓰고 이건 다 쓰고 이거 맨날 들고 다니니까 아빠가 네가 우상이야.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 애가 이걸 막 이렇게 꼭 지고 다니더라고요. 존사님이 얼마 전에 플랫폼이라는 그 뮤지컬을 봤는데 결국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누구랑 막 헤어졌어요. 막 울고 이런 애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해. 그 사람한테 집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데 집중하는 거야. 게임 중독. 게임 중독 그냥 우리 웃으면서 쉽게 생각하잖아요. 게임 중독 때문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대요. 결국은 우리 이야기 영적인 병, 하나님 떠난 영적인 병들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우리 렘너트를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니는 저번 주부터 왜 이렇게 기침을 하니? 병원 가봐라, 알았니? 우리가 말씀 집중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힘든가? 왜 힘들까요? 단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너트들. 난 맨날 문제 있고 뭐 이렇고 하는데 교회 많이 오고 훈련 많이 받는데 단 한 번도 말씀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라는 집중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기도 수업에서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왔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집중에 우리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 내 생각과 마음과 뇌가 집중할 수 없는 걸로 딱 시스템화돼 있어. 내 세포까지. 자, 예를 들어줄게요. 어린애가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싹 했어. 안 들켰어. 어? 돈 안 내고도 물건 그냥 가져올 수 있네.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야. 들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서 뭐라 해요? 세 살 벌은 여덟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무슨 말이냐? 한 번 내 몸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내 시스템화 되는 거야. 그때부터 쉬운 거야. 그때부터 쉬운 거야. 진짜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딱 장착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는 도전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기도 수첩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신수연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30분 일찍 먼저 일어나서 집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 밥 먹고 놀고 떠들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영적인 거 다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 생각을 안 해요. 자, 인생 문제 12가지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내 노력으로 하면 돼. 이걸로 사람들은 딱 시스템화 장착돼 있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집중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결국 나타나요. 우리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 상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상처로 가득 차 있어. 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상처야. 다 상처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존사님이 항상 늘 웃고 다니고 존사님 늘 기분 좋잖아요. 근데 존사님 친한 존사님한테 맨날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늘 어떻게 행복하냐. 이렇게 많이 질문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존사님 친한 사람들은 알았어요. 님 그렇게 어떻게 불행하게 사냐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사냐면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숨기고 살아갔었는데 엘리트들은 다 상처 다 숨기고 살아가요. 다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다 삶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잘나가는 연예인들, 전도사님 저번에 얘기해줬죠. 그 잘나가는 연예인들 이상한 신은 종교단체에 빠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쉬는 날에 쉬는 그 종교단체에 모임하기 위해서 가요. 막 가방 싸매고. 왜?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얻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각인 바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세포, 내 뇌와 세포에 각인된 모든 것들을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 말씀.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될 때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결론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바꿀 수 있는 키 딱 한 가지 있어. 말씀에 집중하는.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에 집중 안 하면 나중에 다 티나요. 나중에 다 드러난다니까. 10년 후에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10년 후에 우리 주한이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지금 막 뭔가 잘하는 것처럼 훈련 뭐 열심히 받고 뭐 잘하고 뭐 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이러면 뭐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집중은 전사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집중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 좀 해보세요. 하, 내가 사업 때문에. 하, 내가 우리 그 애 돌본다고. 하, 내가 회사 때문에. 아,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 제가 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거 나중에 다 못하게 하십니다. 진짜 내가 영적인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결단 낼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를 만들어줘요. 날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영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내가 영적인 거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구나. 근데 자꾸 하려고 할 때마다 상처가 자꾸 올라와요. 이 집중하지 못하는 진짜 이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안에 올라와요. 그때 진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분명히 우리를 집중하지 못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장로님이 조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전문가가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30 이전에 138 전문가로 끝내겠다.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전문가로 끝내면 진짜 어떤 영적인 응답이 따라오는지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왜? 진짜 자꾸 사람들은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초년부 졸업하기 전에 중등부 가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 완전히 답을 가지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오직 복음만 말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래.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 속에서 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좀 우리 이상한 사람들 맞아요. 왜?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나에게 이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냐? 결국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자꾸 다른 데 집착하게 돼 있어요. 전사님이 그 마약 뮤지컬 봤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마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상처예요. 내가 아빠가 없고 엄마 뭐 가난해서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난 결국 마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상처야. 결국 상처에서 집착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결론 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누리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냐?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가지고 진짜 말씀에 집중함으로 모든 것들 다 찾아내고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찾아낼 수 있다면 서밋, 탑입니다.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꾸 이상한 데 집중하면 안 되잖아, 그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네이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다락방은 왜 이단입니까? 하니까 다락방 그 밑에 댓글에 그 댓글 같은 거 선생님 좀 보거든요. 다락방은 성공과 공부에 집착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하면서 보니까 우리 뭐 엘리트 영적 서밋이 되면 다 끝났습니다. 뭐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와 우리 애 말씀 집중하면은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구나, 엘리트가 될 수 있구나, 여기에 집중해서 결국은 유광수 목사가 그런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 주여, 근데 우리 교회 엘리트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냐?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딱 진짜
말씀으로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잘 들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지금도 말씀으로 삶 저주 해결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자꾸 이상한 거에 집중하지 마. 자꾸 뭔가 내 상처를 바꿀 만한 그런 막 나한테 막 이런 막 메시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있잖아요. 집중하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의 정확한 흐름에 집중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말씀 삼저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는 보좌의 축복, 이건 나의 신분입니다. 여기에 오로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히 흑암을 결박하는 나의 권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일단 어제 얘기하셔서 우리 총재님께서, 나는 이거 하루 종일 한다. 하루 종일 한대요, 총재님은. 우리 레몬트들 한 시간만 합시다. 총재님 하루 종일 한답니다. 아, 총재님 하루 종일 하는데 나도 하루 종일 해봐야지. 일단 도전해야지, 그죠?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존사님이 자꾸 있잖아, 옛날에 메시지를 듣는데 막 재밌고 막 신나고 막 내 상처를 막 치유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메시지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메시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말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제 우리 그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것 말고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수첩 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 요즘 뭐 20세 이하 축구 난리 났죠? 막 난리더라고, 그죠? 전사님도 하도 난리가 나길래 유튜브로 다시 돌려보고 막 많이 봤어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거의 뭐 이 축구를 즐기더만. 거의 뭐 축구를 즐겨요. 보면 막 웃으면서 연기도 잘해. 막 탁 차서 탁 해서 탁 넣고 막 서로 즐기고 딱 눈치 딱 게임하고 이런 거 있잖아. 거의 뭐 너무 와 잘한다. 끼가 있다. 전사님 봤었을 때 느낄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면서 전사님이 즐기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라는 걸 느꼈어요. 옛날에 전사님 무용을 하는데 막 다른 애들은 2년씩 준비해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전사님은 3개월만 준비해서 딱 나갔거든요. 해서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 무용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안 된다 했어, 전사님한테. 전사님 그만큼 실력이 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딱 대회에 나와서 딱 서서 조명, 이런 주황색깔 조명이 전사님 딱 비추는데, 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행복하다. 그래서 그 춤을 추는 그 3분 30초 동안 너무 행복하게 내려왔어요. 전사님 나가는 대회마다 다 대상이었어.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만 2등 했거든. 왜냐면 그래서 딱 섰는데 조명이 딱 비추는데, 아, 오늘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전사님 아빠가 딱 들어가는데, 전사님 아빠가 공연을 보러 왔는데, 1등 못하면 안 돼, 대상 안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전사님한테 했어.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딱 조명을 딱 봤는데 아빠가 저기서 막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날 2등 했어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키다. 뭐냐? 행복하면 돼요. 내가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면 돼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즐기면 돼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아, 엄마 기도하지? 아, 또 기도가. 말씀 또 듣나? 졸라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언제 끝나? 이거 끝나고 난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데. 힘든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 딱 한 번만 체험하면 행복해져요.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좋은 사람이 이렇게 예쁜데, 그지? 새로운 친구 비웃었어? 존사님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존사님 뭐 날려도 밖에 나가서 좀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훈련 따라다니고
내 삶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도 했을 텐데 왜 이러고 있겠니? 말씀의 체험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느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난 증인이야. 난 진짜 증인이야. 그리고 전사님 진짜 증인이에요. 진짜 행복하게 즐기면 그 분야의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끝났다 진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거기까지 가면 다시 증인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진짜 즐기는 사람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힘들잖아.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 힘들잖아.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절대 세상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전사님이 딱 계속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 붙잡은 게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집중하자. 딸끗한다. 집중하자. 진짜 후다다닥 후다다닥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자. 딸꾹질 나온다. 진짜 집중하자. 그리고 진짜 기도를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게 킵니다. 미안. 자, 차분히 키예요. 와, 기도합시다. 와, 기도하자. Put your hands up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또라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막 이러면 하나도 안 나. 아, 뭐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지, 메시지가. 근데 24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조용히 차분히 다운된 상태에서 행복한 기도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이거라도 해라. 이거 하면 하루에 한 시간이거든. 이거라도 집중하세요. 그러면 뭔가 내 현장에 이상한 일도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그 현장이 변화되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게 나도 나오는 타이밍을 알면 안 할 텐데 지금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나오니까 나도 너무 놀랜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삶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 되는 응답. 오늘 2부 예배 때 또 멋진 영상 하나 나올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는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응답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게 참 응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이패드 사고 잘 나가고 이런 거 응답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내 삶에 복음 되는 것. 그게 참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삼자조를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신분을 가지고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 차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주셨기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복음이 복음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차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의 기도를 드리며 그 집중의 비밀을 누림으로 통해서 가는 곳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또 정말 가는 곳마다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무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능력으로 3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정말 신분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흑암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정말 권세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가는 곳마다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진짜 가정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집중의 힘이 나의 비밀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하는 그 비밀 또 유일성의 비밀을 찾아내고 모든 것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우리 레멘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집중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차분히 가장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그 비밀을 가지고 많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